냉이가 이제 막 날씨가 풀리니까 엄청 많아요. 우와, 뭐야, 꽃다지도 벌써 꽃이 폈어요. 벌써 냉이가 이렇게 꽃이 많이 피다니. 날씨가 풀리긴 풀렸네요. 우와, 여기는 지친 개도 있어요. 예, 우와, 여기 완전 냉이가. 근데 벌써 냉이가 꽃이 이렇게, 벌써 꽃이 이렇게 다 피고 있네요. 여기 꽃. 우와, 이렇게 가까이 보면 다 냉이에요. 냉이. 근데 벌써 냉이가 꽃이 다 피고 있어요. 꽃. 추위가 풀리기 전에 온다고 왔는데도 벌써 계절은 우리 생각보다 앞서가네요. 또 뭐가 있는지 볼게요. 꽃이 다 피고 있어요, 꽃. 이 화면에는 안 잡힐 것 같은데. 와, 색깔이 조금 안토시안 때문에 조금 쳐다보면 다 이렇게 꽃이 폈어요, 냉이가. 꽃다지도 있고요, 어디. 또 다른 거 뭐가 있나 한번 볼까요? 냉이. 아, 따가워. 이렇게 냉이가. 여기도 냉이가 있고요. 와, 냉이가. 근데, 아, 이게 떡쑥이구나. 이게 떡쑥. 이거 떡쑥. 떡을 해 먹는다는 떡. 떡쑥이라고 하죠? 이거 뭔 고라니 똥인가? 가시 상추가 있나 한번 찾아볼게요. 크다. 여기는 산속이라 그런가 더 색깔이 붉은색이 나가지고 안토시아니. 우와,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어느 것을 먼저 캐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크다니 구분이 잘 안 되시죠? 여기도 있어요. 이렇게. 우와, 큰 이파리 떨어졌네. 뿌리를 캐자. 어우, 힘들어. 우와, 이렇게 크니. 일단은 캐놓고 봅시다. 일단은 캐놓고 다듬읍시다. 우와, 또 많아서 꽃도 많이 피고. 진짜 완전
산산풀인데. 씨. 냉이 씨. 냉이 씨. 냉이만 있는 게 아니라, 아니, 전 망초며. 여기는 지친 개도 있고요. 망초도 맛있는 풀인데, 초록초록, 초록초록. 우리 지금 우와, 이거는, 이건 뿌리가 무슨 뿌린고? 우와, 네. 얼마나 큰지 보이시나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는데 한번 캐볼게요. 호미를 가져왔어야 되는데 칼을 가져왔더니 캐기가 힘들어요, 가물어서. 어머니, 이거 인삼뿌리야. 완전 보이시나요? 인삼뿌리. 우와, 냉이. 냉이, 냉이국. 냉이 좀 살짝 데쳐가지고 무치면 아주 맛있어요. 저기 우리 남편이 캐고 있어요. 됐고요. 이렇게 게다가 다듬어야죠. 꽃 피기 전에 내일 또 추워진다고 그래서 왔더니 벌써 꽃 피기 전이가 아니라 꽃이 다 폈어요, 꽃이. 그래도 꽃 안 피고 싱싱한 거 캐보겠습니다. 우와, 이거는 고라니가 다 뜯어먹었네. 이건 뭐야? 아는 냉이만 캐야지. 우와, 그래도 땅은 얼지 않아서 포실포실합니다. 보이시죠? 커요. 얘는, 얘가 뭐지? 명아주구나. 명아주. 왔다고. 얘는 환삼농굴. 환삼농굴이 찔러. 여기는 안 뽑혀. 냉이국을 맛있게 또 끓여 먹을 수 있겠습니다. 운전만 해준다고 그래서 멀리 달려왔는데 저렇게 열심히 키우고 있네, 우리 남편.
아야. 가시, 한삼 덩굴 가시, 저리 가라. 냉이 조금 많이 캐면 냉이 익혀서도 한번 먹어볼게요. 우와, 이렇게 클 수가. 화면에 잡히죠? 이야, 가까이 살면 와서 캐시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멀어서 산속이에요. 지금 앞에 도로가 나는 공간이랍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도로가 나는 밭이라 묵밭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왔어요. 안 와서. 그리고 여기는 원래 소 먹이려고 옥수 심었던 곳이라 농약을 안 쳤어요. 그래서 아주 무공의 냉이라고 할 수 있죠? 아우, 안 캐져.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안 캐져요. 아, 장비도. 아까워. 이렇게 큰 뿌리 다 잘라 먹었네. 큰 뿌리 다 잘라 먹었어. 여기는 벌써 꽃다지도 있어. 꽃다지. 꽃다지 옆에는 냉이도 있어요. 아우, 한삼덩굴이 있어서 아파요. 가시가 있어서 아파. 한삼덩굴은 막싹 올라왔을 때, 막상 날 때, 그때 그거를 깨끗이 씻어서. 아, 얘도 진짜 큰가 보다. 한 손으로 촬영하고. 와, 캤어요, 캤어. 와, 크죠? 많은데요, 많은데.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고라니가 뜯어먹었어. 옥수수 심었다는 거 옥수수 때 있죠? 꽃도 피고, 그 옆에는 꽃이 안 폈으니까 또 뿌리까지 캐봐야죠. 지난번에 캤던 거는 냉이국을 두 번 끓여 먹으니까 없더라고요. 냉이가 연해가지고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잔뿌리도 많네요. 와. 근데 한삼동 굴까 가시가 찔렸는지 따가워요. 아니, 이제 이렇게 해서 또 갔다가 씻어가지고 꽃다지
꽃다지도 한번 무쳐 먹어보려고요. 보리냉이 있으면 보리냉이도 무쳐 먹으면 맛있는데. 보리냉이가 보이나 한번 볼게요. 손이 따가워. 한상 담글까 시가 약간 긁혀가지고. 안 뽑혀. 안 뽑히는 게 아니라 뿌리가 끊기지 않게 하려고 하니까. 어? 이건 고라니가 먹은 것 같은데 잘랐네. 이야, 화면 안에 다 안 들어오네. 많다. 더 늦게 왔으면 내일은 춥다 그러고 시간이 없어서 못 나오고 그러면 이건 다 꽃이 폈겠죠? 이거는 잘 뽑히네. 가서 다듬어야지.